안녕하세요.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작가축제는 내일을 쓰다를 주제로 전 세계 12개국 작가들이 모였습니다. 매 작가들이 이곳 서울에서 만나서 직접 독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작가축제 공식 웹사이트 라이브 카테고리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일의 세계에서라는 이름으로 두분 작가를 모셔서 문학의 사회적 일탈 역할과 성장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문학이 지향할 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작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 마음은 안 우는데 몸이 혼자 우는 것 같은 희한한 상태였다. 내몸 깊은 곳에서 폭약이 터지듯 울음이 터져 나왔고, 마음의 냉기로는 도저히 그 폭발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냥 나는 저항할 수 없이 울었다. 사랑과 욕심, 감사와 미움처럼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이 그 경계조차 알수 없을 만큼 한 덩어리로 합쳐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원래 그렇게 뒤섞여 있는 거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게 분하고 억울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들을 한겹한겹 발라내 각각의 요소로 분리해 놓고 싶었다. 온통 뒤섞인 감정들의 무더기 속에 화사한 사랑과 감사는 맨 거죽에 겨우 한 줌뿐, 뒤로는 시커먼 욕심과 날선 미움들 뿐이었다고 세상에 목청껏 외치고 싶었다. El ataque de los gnomos. Fue en febrero de 2030. Dos personas entraron por la noche al cementerio oeste de Amherst y exhumaron los restos de Emily Dickinson. La noticia se difundió rápidamente en los medios. Al principio se temió que los perpetradores del crimen tuvieran propósitos rituales. Circuló también una versión macabra en la que se hablaba de una pandilla de necrófilos. Al final todo resultó ser obra de la doctora Linda Harris y del doctor Grant Jackson, expertos en genética molecular de la Universidad de Harvard y grandes admiradores de la poeta. Nuestro sueño siempre fue traer de vuelta la sensibilidad poética más singular que haya existido, dijo Harris en el juzgado. El estado de Massachusetts se hizo cargo del clon a partir de agosto del 2032. Para garantizar que crecería en las condiciones más normales posibles, fue dado en adopción 6 meses más tarde. Emily fue criada amorosamente por Michael Miller y Ann Kelly en un ambiente poco religioso. Su actividad favorita en el mundo era tocar el piano. Se casó a los 31 años con una chica llamada Debbie. Murió de cáncer a los 72. La poesía nunca le interesó en absoluto. 안녕하세요. 두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가운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좀 낯설기도 하고요. 직접 대면하고 목소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절을 두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멕시코에 계시는 루이스 에두아르도 가르시아 작가님, 안부가 궁금한데요. Hola, buenas noches. Muy bien, muy contento de poder estar con ustedes hoy, de estar en esta charla. Y estamos bien, digamos que tranquilos de este lado del mundo. Y bueno, listos para comenzar la charla.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심은경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가르시아 작가님은 잘 지내신데 저는 굉장히 심심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의 작년까지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달라진 것이 저는 이제 독서 클럽 회원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큰 삶의 즐거움이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기회도 상반기에 없다시피 했어요. 저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느꼈고, 아,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이 이제 즐길 만큼 즐겼으니 이제는 끝나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르시아 작가님 이야기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저도 두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존 서울 작가 축제는 원래 독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특별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죠. 관객분들과 영상으로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낯선 상황을 작가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심은경 선생님께서는 성장 소설을 많이 써오셨고 최근작 서리에서도 학교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요.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평소대로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학생이 하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은 뭐 현대 기술이 워낙 잘 받쳐줘서 뭐 배우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나름 토론 수업도 하고 뭐 어떤 현대 기술을 오히려 더 활용해서 좋다고도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것을 장기적으로 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지식만은 아니잖아요. 또래들끼리 부딪히고 사회관계를 배우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 생활을 배우고 그냥 배우는 줄도 몰랐는데 애가 학교에 안 가보니까 아,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었구나. 그걸 놓치고 있구나. 그리고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 누구를 만나면 안될것 같아. 어떤 보호장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저도 지금 마스크 없이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벽이 하나씩 더 선다는 그 느낌이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벽이 극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 에두아르도 작가님, 제가 가르시아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Claro, o Luis, como prefieras. 네, 그럼 제가 친근하게 루이스 작가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작가님께도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한국의 시인 선배들이 몇년 전에 멕시코 국제 도서전을 다녀와서 그곳의 열띤 현장, 낭독할 때그 문학을 향한 뜨거움 같은 것을 저에게 자랑 삼아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꼭 멕시코를 한번 가서 그곳 독자들도 만나고 그곳의 시인들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독자분들을 코로나19 이후로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 그곳의 멕시코의 그 문학적인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Sí, hemos tenido mucha actividad virtual. Hay festivales, hay talleres online. Hace, ¿qué será? Cuestión de 3 o 4 días se acaba de anunciar que la FIL de Guadalajara va a ser justamente su edición en línea únicamente. Y bueno, evidentemente esto tiene, pues, te da otras posibilidades, ¿no? Te da otras perspectivas. Por ejemplo, yo voy a dar un taller de poesía para niños. Se van a abrir muchos talleres de poesía para niños. Y sí, bueno, uno extraña como el calor humano de lo presencial, pero pues también hay que aprovechar este tipo de cosas, ¿no? Esta posibilidad, ¿no? Que tenemos de conectarnos de pronto con gente de todas partes. También se facilita, ¿no? Debido a las circunstancias. Entonces hay que tomar lo bueno y pues intentar ser optimistas al respecto.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문학이 내일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심은경 작가님은 소설을 쓰시고, 루이스 시인님은 시를 쓰시잖아요. 그중 눈길이 가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일의 독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심근 작가님의 장편소설 서리는 13살 주인공 서리의 한때를 담은 성장소설이죠. 이 작품의 작가의 말에서 심근 작가님께서는 사납고 버릇없는 아이를 옹호하고자 했다. 아이들이 침묵하는 세상은 옳지 않다. 아이들이 대바라지게 자기 주장을 내뱉을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주는 진짜 어른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좀 더 시끌시끌한 곳이 되면 좋겠다라고 쓰셨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사나운 아이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심인근 작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작품들 중에서 성장소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맨 첫 작품이 성장소설이었고 마지막 작년에 나온 작품이 성장소설이었는데 제가 아이의 시선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내면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만큼 든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이유가 제 어린 시절에 저는 너무 모범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착실해야 한다는 어떤 주문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좋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누가 나에게 내 진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내 착실한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좋아했지 진짜 내 마음을 듣는 것엔 관심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되게 좀 원망스러웠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른들에게 너 왜 이러니 아이 골칫덩어리야 라고 야단 맞는 그 아이들은 훨씬 정직한 애들인 거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건데 버릇없다, 생각이 짧다 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진짜 어른의 어떤 인내심이나 넓은 마음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른이 아이에게 어떤 권위, 질서만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소설 속에서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 되바라지게 캐묻는 아이, 끝까지 이렇게 추궁하는 아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피곤한 아이가 그 입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루이스 시인님께서는 시 정원의 이상한 버섯으로 2017년 히스피노 아메리칸 동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Comencé a escribir para niños hace 7 años, a raíz de que nació mi hija, Sara. A raíz de reencontrarme con el mundo de la infancia a través de ella, ¿no? Tengo la fortuna de trabajar en casa y entonces pues paso mucho tiempo con ella, ¿no? Jugamos, bailamos, leemos, vemos caricaturas. Entonces, todo ese contacto me cambió profundamente y, por lo tanto, mi escritura cambió también. Al menos en mi caso, no habría sucedido una cosa sin la otra. A partir de que me convertí en papá, me abrí ante un montón de experiencias y emociones nuevas u olvidadas, ¿no? O sea, aprendí a jugar más, a ser más cariñoso, a valorar más la imaginación. Entonces me di cuenta de que el espacio perfecto para desplegar todo eso, todas esas potencias recién descubiertas, pues fue precisamente la escritura para niños, ¿no? Ahí podía divertirme, abrirme a la ternura, alocarme. Fue un gran descubrimiento para mí. Y ahora puedo decir que escribir para niños amplía enormemente las posibilidades de escritura. Los recursos, colores y posturas que ganamos se quedan con nosotros de manera permanente, ¿no? Y creo que como escritores nos volvemos más libres. 감사합니다. 루이스 시인의 따님인 사라와 제 딸이 아마도 동갑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심근경 작가님께도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진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소설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그깟 가족이 무슨 대수냐? 저는 여기서 가족의 의미가 확장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는, 특히 한국에서 가부장적으로 이어지는 그 작가보다 그 누구보다도 이모가 가족이 되어가는 서리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었죠. 이는 곧 약자들의 연대를 상상하게 하는 기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공기처럼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감사한 것,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뭐 한국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정에 대한 어떤 신화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좀 냉정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인 줄 알고 받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닌 그런 요소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한국의 어떤 특유한 현상을 교육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에서 지식이 풍부한 상태로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학벌을 쌓아서 사회에 나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아이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해내야만 한다. 나는 부모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인데요. 부모가 되어보니 사실 그것은 굉장한 부담감인데 부모와 아이 쪽을 양쪽 다 굉장히 지치게 하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는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이를 성장할 수 있는 아이를 오히려 제한하고 마는 아이는 활자로만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닌데 그 활자 앞에 앉히느라 실제 세상을 볼 시간을 모두 차단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이제 우리 아이가 집에 제 아이는 이제 큽니다만 바깥 생활을 못하고 어떤 자기에게 부과되었던 그런 많은 짐들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할 일들이 없어진 채로 집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듯해 내가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작가 엄마지만 아이에게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을 바랐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많은 즐거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어느 날부턴가 책을 지속적으로 읽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심심함이 가장 선생님이다. 심심함 이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없는데 내가 또는 우리 사회가 아이에게 심심할 시간을 주지 않았구나. 애들이 왜 열몇 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부터 지쳐서 살아야 하지? 이렇게 직장인 어른, 퇴근한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벌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이에게 빈틈을, 여백을 돌려주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옛날 사람 같은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되게 반박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아마도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여백에서 배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아이는 부모의 빈틈에서 자란다 라는 말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아이들에게 한국 지쳐있는 한국 아이들에게 그런 빈틈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삐죽삐죽한 상상력이 네. 자랄 수 있는 제멋대로의 생각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네, 저도 서리를 읽으면서 볼 때 중간에 그 선생님, 뭐 보호자들이 서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서리의 존재가 아닌 공부를 잘하는 서리에게 네. 집중을 할 때 그런 점을 많이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루이스님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흥미를 느낀 시가 있는데요. 가령 어떤 기이한 이유로 그대가 외계인들에게 시란 어떤 것이 설명해야 한다면 이 그런 경우일 텝니다. 아마
멕시코로 이 제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스페인어로. 이 시를 쓰면서 작가님이 정의해 보려고 했던 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인님이 생각하는 시란 어떤 것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Bueno, en mi obra, la mayoría del tiempo trato de decir que no se puede definir la poesía realmente. Todo intento de hacerlo es en realidad un intento fallido, si lo pensamos. Sería como definir qué es el arte o qué es la vida. Por supuesto, es divertido intentarlo, ¿no? Hay un bot en Twitter que lo único que hace es arrojar definiciones de poesía. A mí me gusta mucho, ¿no? Porque de pronto sus definiciones son algo así como la poesía es una bolsa llena de truchas al anochecer, ¿no? O la poesía es un chicle masticado en medio de la carretera. Lo encantador del asunto es que el bot nunca se equivoca y lo triste del asunto es que el bot se equivoca todo el tiempo, ¿no? Porque pues cualquier definición de poesía es válida y a la vez cualquier definición de poesía se queda corta. Entonces me gusta jugar con esa idea. Y ahora, si tuviera que explicarles a los aliens qué es la poesía, pues simplemente les diría que la poesía es el lenguaje liberándose, ¿no? Y después tal vez me dispararían con su pistola de rayos láser, no sé. Sí. 제가 루이스 시인의 시를 보면서 더 반가웠던 게 저 또한 시가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공부했던 책 중에 하나가 옥타비오 파스의 책들이었습니다. 그때 멕시코 시인의 시들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때와 또 다른 감각으로 젊은 시인의 시를 만날 수 있어서 더 반가웠고 지금 하신 말씀도 저에게 많은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작가님이 바라보는 사회 인식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소설 서리엔 또한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우리 각자 입맛에 맞는 쪽으로 미치는 길을 택했다. 이 말은 그대로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이겠죠. 이에 관련해 심경 작가님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모습, 문제의식을 듣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 전체 인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서 이 부정적인 세계관을 자꾸 카메라 앞에서 펼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내일의 세상에 대해서 또는 이제 내일의 독자에게 문학이란 그런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내일의 세상을 꿈꾸는 것,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이 또 이상하게 변질되다 보니까 내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거 장난 아니야. 아무것도 쉬운 게 없어. 오늘 네가 이렇게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치는 나태한 하루를 보냈다가는 너는 훗날 먹고 살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협박으로서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어른이 말하는 형식이지만 실은 그 말을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죠. 너의 노후는 없을 것이야.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라고 한 전 노후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무서운 협박의 단어를 알지 못해요. 아이들까지도 평생의 안정, 어떤 지속적인 수입?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을 보면은 아니 왜 저걸 그렇게 일찍 가르쳐야 하지? 취직할 때 부딪혀고 깨져봐도 어차피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한 취직하고 자기 밥벌이를 찾는 것은 한 평생 인류의 흐름에서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았고 어떻게든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미래는 대단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프리퀄이었어. 진짜 무서운 놈이 다가오고 있어. 너는 준비해야 되라는 그런 말들에 오래 젖어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도전해볼
엄두조차 못 내는 어떤 주눅든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눅이 든다, 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스포츠 운동선수들을 봐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축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순간들이,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다 겁에 질려 있고, 뭔가를 준비해야, 전 준비라는 말도 도대체 뭘 준비할 건데. 그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미래의 어떤 무서운 것으로서의 준비?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좀 헤어났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작은 것들, 소중한 것들, 미묘한 것들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빈칸 없이 꽉꽉 채워져서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다 하는 현실 인식을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됩니다. 멕시코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루이스 시인님이 바라보는 지금 멕시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저희와 더 공감하고 이야기 나눌 게 있을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Yo pienso que la sociedad mexicana es pues bastante diversa, ¿no? Es complicado hacer un juicio general, pero me gusta pensar que en este momento estamos mejor que hace algunos años, que estamos avanzando hacia un punto más brillante, tal vez. La fuerza de los recientes movimientos sociales ha permeado en sectores antes despolitizados, me parece. El ejemplo más claro de ello es el feminismo, ¿no? Lo que han logrado las nuevas generaciones de mujeres lo han asimilado, se han fortalecido. Y las nuevas generaciones de hombres están en plena construcción de una masculinidad o de masculinidades menos dañinas. Y digo, también cuestiones como la tolerancia, la diferencia, la conciencia de clase, antes parecían exclusivas de ciertos estratos sociales y ahora han dejado de serlo. No es necesario que los jóvenes pertenezcan a una clase ilustrada para que reconozcan sus privilegios, para que respeten los derechos de las personas con orientaciones sexuales, identidades de género distintas a las suyas, para que busquen una igualdad de derechos entre hombres y mujeres. Y esto, pues al menos a mí me da esperanza de que México se convertirá poco a poco en un mejor país. Va a ser difícil, claro, porque no vivimos en una sociedad enteramente de jóvenes. Y siempre va a haber resistencia de parte de los que poseen el poder, ¿no? Y esa resistencia, pues suele ser violenta. La violencia contra las mujeres se ha recrudecido mucho estos últimos años. Millonarios como Ricardo Salinas Pliego, que posee una parte del país, pues han mostrado más que nunca los colmillos, ¿no? El clasismo y el racismo siguen siendo un problema, nos siguen devorando. La violencia provocada principalmente por la delincuencia organizada, en donde me gustaría incluir al ejército, pues es una amenaza permanente, pero creo que ahora estamos mejor preparados para afrontar lo que viene.네, 심근현 작가님은 내일을 쓰다라는 주제에서 내일의 독자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로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뭐 교육열이나 한국 사회에 너무 무한 경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루이스 시인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모습들, 페미니즘, 성소수자, 젠더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루이스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도, 이건 큐시트에 없는 질문이긴 했습니다만, 심은경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간에 한국에 있어서 페미니즘 운동이랄지, 뭐 젠더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몇년 새에 한국에서 그런 차별과 혐오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좀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죠. 저는 그런 작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굉장히 반갑고, 한국이 좀더 유연해져야 한데, 예술계와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와 전체 한국의 분위기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커지는 어떤 평등과 권리의 목소리에 비례해서 그것의 어떤 낙인을 찍는, 저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일이고 미래 세대가 배워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여전히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옛날 이제 굉장히 유교적이고 봉건적이었던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열려가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게 되고, 만났을 때 놀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희망적으로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시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문학과 젊은 세대가 당면한 도전과 응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활자 매체보다 영상 매체가 익숙한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매번 틱톡과 트위터, 페이스북이 많이 익숙해져 있죠. 워낙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뉴스가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사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서리의 시연이 그렇듯이 한국의 학생들은 그 사교육 때문에 문학의 멈춤이 거의 불가능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게 진짜 문학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심은경 작가님 생각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문학은 어떻게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TV, 우연히 돌리다 만난 TV 채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가장 스타 PD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TV를 보지 않는다. TV에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다른 우주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문학을 하는 작가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TV만 본다라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전가하면서 몇십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 고민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2002년부터 작가 생활을 시작했고, 그때 이미 소설 시장, 문학 시장이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의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대규모 독자, 히트작, 셀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는 원래 그건 우리 장르의 일이 아닌 것으로, 그냥 꿈을 작게 시작하는 것에 좀 단련이 된 세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 별 기대 없이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인간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의 청소년기에 문학을 꿈꾸었던 기간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교과서에서 또는 이제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나누어준 참고용 읽을 거리에서 만났던 윤은길 선생님의 장마라는 단편이 저에게 어떤 인생의 몸에, 아, 문학이 정말 아름다워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어요. 인간과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화해하다니, 그런 학교에서의 어떤 제도권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감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실례가 저고요. 어른들은 그런 아이에게 어떤 문학을 가르친다, 접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어른으로서 비루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제도권 교육이 이렇게 토막 쳐진 레토르트 식품 같은 문학에 대해서 좀 비루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아름다움을 접하고 문학 아니라 어떤 예술 작품이라도 인간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저의 길을 가려고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을 만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루이스 시인의 활동도 눈여겨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포에시아 맥사라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좀 봤는데요. 거기에 멕시코의 젊은 시인들이 굉장히 멋진 포즈의 사진과 거기에 텍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 때문에 다 읽지 못했지만 꽤 흥미로운 시도였는데요. 루이스 시인께서는 이런 이 사이트에 대한 소개도 괜찮고요. 다음 세대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Claro. Bueno, es una página que iniciamos unos amigos y yo hace más o menos 3 o 4 años, y cuyo único objetivo es compartir libros completos, libres ya de derechos, para formar una especie de archivo. Sí. De pronto, las condiciones en las que se desarrolla la edición de poesía son complicadas, ¿no? Son libros que al menos acá circulan poco, los tirajes son reducidos. Una vez que se agotan, rara vez se vuelven a reimprimir. Entonces, a mí me parecía que teníamos que encontrar una manera de hacer que esos libros pudieran circular otra vez, ¿no? Hay cosas muy valiosas. Y me parece que había que aprovechar estas posibilidades que te da ahora Internet, ¿no? Entonces, se trataba pues simplemente de ir armando un archivo de poesía mexicana que nos pareciera interesante, ¿no? Que aportara algo pues valioso, ¿no? A ese cuerpo tan diverso que es la poesía mexicana reciente. Y fue así que comenzamos a invitar a distintos autores, ¿no? A que compartieran sus libros. Y afortunadamente el sitio ha tenido una muy buena respuesta. Los libros se descargan, son leídos y digamos que tienen un nuevo aliento, ¿no? Después de haber sido, digamos, arrojados al papel, tienen esta nueva oportunidad ahora digital.네,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이트였고요. 저한테도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작가님들이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작가 축제가 작가들과의 수다가 주요 컨셉트거든요. 우리 사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한국의 심근 작가님께서 멕시코의 루이스 시인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을까요? 번역원에서 제공한 루이스 시인님의 작품들 중에서 저는 에밀리 디킨슨의
을 복제해서 살려내는 그 짧은 시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어떤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때 배웠던 유전학과 진화학의 기본 개념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에서, 세계에서 훌륭한 과학자가 필요해서 아인슈타인의 세포를 복제해서 그를 살려낸다 해도 그는 과학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과학자는 딴 데서 나올 것이다. 그 내용이 고스란히 시가 되어서 그곳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 시를 쓰실 때 시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그 시를 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Bueno, pues primero que nada, como el amor que siento por la obra de Emily Dickinson, porque creo que no podría llamarle de otra manera, es una autora que está muy presente, ¿no? Y a la que suelo regresar mucho. Me parece una obra absolutamente singular. Entonces, pues de pronto algunos de mis textos van hacia el lado narrativo, ¿no? Me gusta esta parte de soltar un hilo y que pueda ser seguido, ¿no? Que cuando vemos un hilo siempre queremos encontrar cuál es el otro extremo. Entonces, es un texto que en el que me gustaba imaginar, ¿no? Justamente qué es lo que pasaría. Ahora comentabas, incluso si se clonara Einstein, pues no tendríamos al Einstein que vivió, digamos, en el siglo XX, ¿no? Lo mismo pasaría con Emily, ¿no? Porque creció en unas condiciones muy particulares. Entonces me interesaba la idea de imaginar qué habría pasado, ¿no? Con una segunda Emily Dickinson, y entonces creo que el poema se escribió a manera de respuesta. 그러면은 루이스 시인께서도 신민경 작가님께 질문을 준비해 주셨을 텐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Sí, a mí me llamaba la atención o me interesa mucho saber si Shin pudiera, si de ella dependiera que una autora coreana fuera traducida a todas las lenguas, ¿quién sería y por qué? 소설가로는 이미 많이 번역이 되었고 많은 작가, 해외 작가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박완서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작품은 그분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1931년부터 지난 10년 전까지 한국이 가장 격렬하게 변했던 그 시대를 몸으로 살아내셨고 그 시대의 중요한 순간들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너무나 완벽하게, 원래 그것이 그 작품으로 어딘가에 있었던 걸 꺼내온 것처럼 완벽한 작품들로, 소설 작품, 예술 작품들로 구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겪어온 일과 그 속에서 살았던 개인이 겪은 일들이 정말 하나인 것처럼 딱 물려 있어서 그 작품들을 읽으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정말 군더더기 없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신 이후로 이제 좀더 현대에 가까워진 이 한국과 한국인의 관계를 또 밀접하게 직조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젊은 작가들의 숙제일 것 같고요. 시인 중에서는 이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신 황인숙 시인님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돌아가신 허수경 시인도 떠오릅니다. 제가 그두 분의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인간의 비명 지르는 모습을 너무나 때로는 위트 있게, 때로는 날것으로 이렇게 피가 뚝뚝 흐를 것 같은 그런 감성들을 전해주시는 게참 좋아요. 그거는 여성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인간의 목소리. 그렇게
세상의 어떤 감성을 한 인간의 어떤 순간으로 포착해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인만 읽기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의 독자들이 그 작품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완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뚝 드는 생각이 라틴아메리카의 칠레의 이사벨 아엔데 작가랑도 비교할 수 있는 색채를 가진 작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더 이어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윤 작가님이 또 질문을 준비를 해 주셨죠? 어떤 질문이실까요? 개인적인 가르시아 작가님께 상당히 개인적인 호기심이고 이제 저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인데 아기가 어리 7살 딸 아이와 평소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시려면 그 젊은 작가로서 일상과 작업의 분리가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가 어릴 때 그것을 굉장히 큰 애로로 여겼거든요. 이 아이와 마구 뛰놀면서 이 삶을 즐기는 것도 소중하고, 그런데 작품, 굉장히 비극적이고 시니컬한 세상, 엄마로서 적합하지 않은 나의 정서들을 또 모으고 모아서 정제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모드 전환이 저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루이스 작가님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료 작가로서. Bueno, pues he intentado encontrar como una rutina que me lo permita, ¿no? De tener como cierta disciplina. Puede sonar muy rígido, pero he recurrido a los horarios, ¿no? Es decir, me levanto muy temprano, leo un poco, despiertan mi esposa y mi hija. Desayunamos juntos, después hacemos algo de tarea, jugamos, vemos algo de televisión. Digamos que hasta ahí todo normal, ¿no? Pero la tarde deben ser más o menos 4 horas. Esas 4 horas las dedico a escribir, y ellas lo entienden. Y entonces en ese momento papá no está, ¿no? Salvo que sea para algo muy, muy importante. Entonces así ha sido muy sencillo realmente, ¿no? Trabajar durante estos últimos años. Tengo ya más o menos 5 años trabajando en casa. Y sí, me siento bien, ¿no? Porque pues digamos que pueden entender esa parte. Y me apoyan. 네,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 굉장히 모범적이기도 해요. 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제 와이프한테 비밀로 하고 싶고요. 4시간의 자유시간을 주어진 건제 와이프한테 널리 알리고 싶네요. 네, 그럼 루이스 시인께서 준비하신 질문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Sí, sí, me gustaría saber si tienes algún autor latinoamericano que te guste, alguna autora. 제가 생물학도였던 20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글을 쓰는 인생을 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오로지 나만의 즐거움으로 책을 대할 때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이 있나 고르던 그 시절에 이사벨 아옌데, 아까 말씀하신 의 에바 루나를 네. 읽었고, 정말 정말 이렇게 댕 하고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의 작품을 더 찾아보고 이전보다 더큰 쓰나미를 만났던 것이 영혼의 아, 네. 집이었습니다. 영혼의 집은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반드시 꼽는 그 작품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그 이전에도 중남미에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마술적 사실주의 그런 것들을 접하고 아 매우 흥미롭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했던 박완서 선생님과 비슷하게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한 인간과 역사 그를 둘러싼 세상이 꽉
맞아서 그의 한 단면으로서 그 세계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의 정말 모범으로서 이사벨 아엔데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 책은 실제로 제가 소설을 쓰고 싶다, 읽는 것으로 독자를 벗어나서 쓰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게 해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작품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저도 한 명만 꼽아보자면 저는 로베르토 볼라뇨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적도 그렇고요. 네, 여러 작품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지금쯤 제가 청중의 관객들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 손들어 달라라고 해서 약간 어색한 침묵도 겪고 또 대단한 질문들, 반짝거리는 질문을 받고 저희가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이 허전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독자님들께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작가님도 어떤 질문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스페인에서 사시는 한국 스페인 번역가 알바로 트리고님께서 심은경 작가님께 보내주신 질문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있는 사라만카 대학에서 온 알바로 드리고라고 합니다. 작가님의 작품 한 부분만 봤고 끝까지 못 읽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슬픈 분위기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작품을 읽은 후에는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개념이 얼마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것은 슬픈 줄거리가 아닌 마지막에 읽었던 장면의 감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간이 한 사람에게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뒤섞인 감정이 주인공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상징적이라고 느꼈기에 혹시 작가님께서 이번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인간 본성의 특성을 강조하시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듣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서리를 쓸때 저의 계획이, 저는 사실 작품을 쓸때 많은 계획에 의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쓰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이제 저도 놀라면서 찾아가는 편인데, 서리를 쓸때 저의 중요한 목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내가 파보겠다. 이 감정, 이 뒤섞여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한번 파보겠다. 끝장나게 미움인지 사랑인지 그걸 한번 분별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끝까지 가보리라. 그리고 소설을 쓰는 내내 그 분별의 고통에 굉장히 부대끼는 시간을 보내고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서 주인공인 서리와 마찬가지로 동타임으로 제가 모든 것은 사랑과 미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은 뒤섞여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나의 집착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고 의미 없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그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억울한 굴복 같은 느낌이기도 했어요. 어느 한쪽으로 결판을 내고 싶었거든요.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의 목표는 결판 내기였는데 쓰고 나서의 결론은 받아들이기였습니다. 섞여 있음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서리가 그 과정에서 몹시 눈물을 흘리는데 저 또한 많이 울었어요. 이것이라니. 나는 섞여 있는 것이 억울해서 그걸 분리해보고 싶었는데, 마치 화학자 같죠? 믹스처를 분리하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분리되는 성질의 물질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에 오묘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비통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비통함이 서리의 그 마지막 장면으로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읽을 때면 그날 그 장면을 쓰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요. 그 몹시 쓰라였던 마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소설가가 소설을 이 장면 쓸때난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북토크에서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 중에 가장 절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진정성 있는, 네, 소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레고 스페인어학과 학생들 대표의 신진아 님께서 루이스 에두아르도 가르샤 작가님께 보내주신 질문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일외국 2학년 7반입니다. 항상 국내지만 접하였는데 이번 기회로 외국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탐구하고 질문을 통해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가 주는 울림과 감동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작가님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 난 에이드리언 리치의 봇, 베타 버전 이하에서 언어가 우리의 목을 밟을 수 있고 우리를 비좁은 곳에 감출 수도 있어 라는 구절은 언어가 인간을 구속하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언어에 의한 구속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편 에이드리언 리치 시인은 언어의 억압적 속성 외에도 언어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언어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Bueno, pues en principio me parece que la poesía es un bicho singular, ¿no? Su lugar es normalmente la periferia. Opera de formas un tanto subterráneas, ¿no? Y por lo mismo se mueve casi siempre en circuitos cerrados, ¿no? Entre grupos muy reducidos de personas. Pues de tal modo que es difícil que incida directamente sobre la sociedad. Cuando el poeta estadounidense George Open quiso hacer algo importante, pues dejó de escribir poemas y se convirtió en un miembro activo del Partido Comunista, ¿no? Y lo que quiero decir con esto es que todo poeta sabe que no va a cambiar el mundo con sus poemas. Sería un poco como pretender hacerlo observando los pájaros, ¿no? O jugando al bádminton. Pero creo que hay un asterisco importante. Y bueno, no olvidemos que un poema, al trabajar con el lenguaje, puede modificarlo, puede torcerlo, puede afilarlo. En pocas palabras, tiene el poder de ampliar sus posibilidades, ¿no? De ampliar las posibilidades del lenguaje. Y al incidir sobre el lenguaje, puede tocar al individuo. Un poema de Rilke no cambia la realidad en su totalidad, pero puede cambiar la perspectiva de la persona que es desarrollada por el poema, ¿no? Esa es la manera oblicua que tiene la poesía de influir sobre el mundo, y me parece que no es poca cosa si lo miramos detenidamente. Y bueno, ¿cómo me gustaría a mí influir sobre la sociedad? Digo, hay una frase de George Steiner, donde dice que el lenguaje es nuestra herramienta para negar el mundo, ¿no? Entonces, me gustaría que mi obra en algún momento pudiera problematizar ciertas relaciones de poder imperantes, ¿no? Me gustaría que mis poemas fueran lo suficientemente afilados, ¿no? Para poder sacudir al lector. Sí, he experimentado, he visto, ¿no? Cómo hay personas que de pronto sí pueden ser asfixiadas por el lenguaje.
No he estado tal vez en esa posición, pero intento ser empático con quienes sí están en ese punto, ¿no? Con quienes sí sienten, digamos, ese pie que puede oprimir la garganta en ciertos momentos. Pero por fortuna el lenguaje es algo que está en constante movimiento, ¿no? Que puede mutar y que puede ser utilizado de muchas maneras, ¿no? Me parece que sí, justamente el lenguaje tiene muchas posibilidades. Ahora que hablaba de esto de Steiner, me parece que sí, en ocasiones tenemos que negar el mundo. El lenguaje muchas veces se utiliza para reafirmarlo, pero siempre guarda una potencia que puede modificar ahí las cosas. Entonces, me parece que la literatura y la poesía son justamente dos maneras de aprovechar esas posibilidades del lenguaje, ¿no? De negar el mundo. Creo que ambas problematizan y dinamizan nuestra relación con las estructuras políticas, éticas, estéticas y económicas imperantes, y por eso son tan necesarias, ¿no?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됐어요, 어느새. 두 분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끼리도 끝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모셨으니까요. 심인경 작가님의 말씀 인사부터 듣죠. 제가 이 작가 축제에 10년 전에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의 그 흥겨웠던 분위기를 잊지 못합니다. 홍대 거리를 세계 작가들과 한국 작가들이 얼크러져 다니면서 멋진 공연도 보고 술도 마시고 잘 안 통하는 방식으로나마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죠. 이 행사에 루이스 씨가 한국에 와서 이곳의 거리를 함께 거닐고 술 한잔 나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곳은 밤에, 지금은 우리는 오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인간들의 정말 열심과 노력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이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언젠가 오셔서 한국의 가을을 느껴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Bueno, pues ha sido un honor, la verdad. Pues ser parte de este festival. En algún momento estuve un poco triste, ¿no? Porque en realidad iba a ir a Seúl, ¿no? Iba a poder estar con ustedes ahí. Pudimos haber bebido algo. De cualquier manera me siento feliz, ¿no? De haberlos acompañado, de que estemos, así sea por esta vía virtual, conectados, y de haber podido conocerlos y charlar con ustedes, me pone realmente muy contento. Y pues nada, yo espero de todo corazón que las cosas en Corea estén bien, y pues les mando saludos a todos. 네, 감사합니다. 저도 루이스 시인과 딸 사라와 모든 분들의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그라시아스. 이로써 2020 서울 국제 작가 축제 작가들의 수다 내일의 세계에서는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11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 이후에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행사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작가분들, 독자님들과 마주보고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시인 소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